네, 안녕하세요. 최대충입니다. 드디어 공산품 마지막 시간, 미소라면 시간입니다. 예전에 갔을 땐 이렇게 팩으로 돼 있는 미소라면도 팔았고 막 이랬는데, 지금은 그지 같은 꼭 따라서 쓰게 만드는 이런 미소라면 팩을, 미소에 대한 성분표를 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인 만큼 면에 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. 제가 가지고 있는 세 종류가 있죠. 보시면은 여면은 요 끝에 있는 이 면은 면 상태가 보시면은 얇습니다. 소면보다는 약간 두꺼워요. 중면 정도 되는 느낌이긴. 요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두께감이 있는 느낌.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일반 라면 정도? 일반 뭐 신라면이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만들었다면 요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. 이거는 뭐 이름이 뭐 그렇게 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, 축하 소바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그런 면으로 나왔나봐요. 그래서 이거 세 종류는 제가 다 먹어보긴 했는데 세 종류마다 마다마다에 약간의 다 특색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맞는 스프나 만든 그 라면 사장님들께서 뭐 이거 말고도 면 종류는 뭐 무수하게 많죠. 칼국수 면처럼 생긴 것도 있고, 면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이 면이 막 각기 다르지만 결국 이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. 나는 찌개면인데 이런 정도의 면이 좋아 라고 한다면 이걸 찌개면으로 쓰셔도 됩니다. 아니면 이게 좋아, 나는 좀 찐득한 라면인데 식감에 좀 끊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면을 씹는 거에 대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, 막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 나는 너무 얇은 건 좀 별론데 그래도 얇은 식감이 좋다, 그럼 뭐 이렇게 좀 얇은 면을 쓰시고. 만드는 거에 따라도 뭐 식감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. 그리고 라면면이 이용도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저는 면은 그래서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된다고 하는 게, 결국 찾지 맞는 거 찾아야 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면을 가지고 뭐 조금씩 해볼 텐데,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뭐 엄청나게 딱 맞는 면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뭐 말씀 못 드리겠죠. 왜냐면은 계속 변화를 해나가는 거니까요. 그래서 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, 자, 면 소개 타임이 끝났습니다. 이번에 미소 라면 스프를 먼저 가져와가지고 여기 생겼습니다.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져보니까 약간 점도도 있고, 그때 탄탄면 스프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점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성분표를 대충 보면은 뭐 미소가 일단 뭐 많이 들어가 있네요. 미소가 54.5%, 쌀이 또 들어가 있네. 쌀, 양파, 설탕, 간장, 소금, 뭐 혼합물, 당근, 뭐 또 혼합물, 구연산이, 조미료, 이거는 뭐 그런 거고, 조미료 똑같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랑 리보네플루데 나트륨 해가지고, 참기름 혼합물 해가지고, 고추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맵싹한 그런 느낌도 있나 봅니다.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또 따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번 통을 갖고 와가지고 따가지고 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끓여와야 될 것 같은데요? 그냥 미소입니다. 미소 그 자체. 보여드려도 될까 잘 모르겠네. 진짜 뭐같이 생겼거든요 이거. 보통 미소 타레를 보통 이렇게 만들더라고요. 저도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만들고, 좀 더 액체화 시켜서 만들 수도 있겠죠.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볶아서 쓰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. 재료 준비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슈는 뭐 늘 그랬듯이 제가 가게에 남아 돌고 있는 그 차슈를 쓸 거고, 맹물을 사용할 겁니다. 얼만큼 조미가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러면 재료 준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 준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. 일단 뭐 양배추, 파란 부분을 가지고 온 거는 제가 흰 부분을 다 닦아 써버려서, 미소라면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죠. 쑥주 이거 앞집에 할머니한테 천 원씩 주세요 하니까 이만큼 주셔가지고, 요거는 이제 물에 헹궈가지고 여기 떠 있는 거 요거만 제껴서 오고, 대파부터 이렇게 썰면 그냥 얇게 썰도록 하시네요. 그런 건 아니니까. 일단 끝에 껍데기 날려주고, 이거는 양배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썰어줄 겁니다. 요거는 이게 채를 썰어줄 거고, 얘는 약간 큼지막하게 그냥 썰어줄 겁니다. 이렇게 큼지막하게.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입니다. 항상 씻고 나면은 이렇게 또 보인다니까? 다 씻고 이렇게 다, 그만이라고. 자, 네, 숙주를 씻고 왔죠?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서를 보면은, 아까 라면들마다 다 뒤에 설명하는 게 다 적혀져 있는데, 그걸 보면은 얘는 12대 1로 희석을 하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. 그 말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대 1로 할 겁니다. 10대 1로 희석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너무 미소 형태라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울을 써가지고 가늠하겠습니다. 미소라면 하면 필요하죠. 이런 거 300을 계속 쓰는 이유가 그냥 3을 좋아해서예요. 단지 그겁니다. 저한테 생물의 숫자가 3이기 때문에
이것도 30을 넣어야겠죠. 한 스쿱에 오? 조금 많네. 300 물 떠와서 넣으면 되고 300. 물은 이제 그람이랑 밀리랑 똑같은 거 아시죠? 다들? 섞어줘야 되겠어. 또는 이제 볶으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춧가루 같은 게 좀 보여요. 고춧가루 같은 게 원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는 한번 끓여와서 제가 늘 해보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으로 요것만 딱 해서 파만 얹어서 먹는 그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얇은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요걸 먼저 할게요. 국물을 똑같이 이것도 먼저 국물부터 하면 어떤지. 안 짭니다. 10대 1 안 짜요. 10대 1 안 짭니다.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 싱겁다고 할 수도 있겠어. 아 진짜 맛있다 근데. 야 이거 아 저 그지같이 포장 값을 하는구먼. 비싸는데 이것도 한 22,000원인가? 오 오우씨 이 앵간한 지금 미소 먹는 맛있는데 이거. 오 좋은데? 나 만들지 말까 이번에 미소 만들면. 미소 파를 조금 올려서 진짜 잘 만들었어. 진짜 잘 만들었어. 아니 왜 아니 라면 업체들은 뭐 아 그 뭐고 제품 쓰는 업체들은 뭐 하는 거 이런 거 안 쓰고 이거 쓰면은 맛집 되겠구먼. 아 맛있어요. 이거는 약간 시원하면 했을 때 약간 센세이션과 비슷한데 진짜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.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조립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짜잔 가스레인지가 있네. 하하 이번에는 이것저것 많이 올라간 느낌이 아니고 정말 심플한데 향미유의 위대함이라나요?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만약에 맹물에 소금만 풀고 향미유만 넣어도 맛이 바뀐다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? 나 이거 한 스쿱 넣으니까 대충 30 나왔거든요? 이거 넣고 30 넣고 똑같이 물을 300 가져왔습니다. 300 마지막에 볶을 거예요. 마지막에 볶을 겁니다. 이거는 이번에는 면이 삶기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면도 좀 미리 넣어놓고 오겠습니다. 면도 좀 미리 넣어놓고 아이 답답하네. 이거 좀 끓여올게요. 끓여 자 국물 넣고 그리고 프라이팬 올립니다. 프라이팬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기름. 기름은 아무 기름 사용하셔도 됩니다. 아무 기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소주도 좋고 보드카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이거 하는데 보드카 쓰실 거예요? 굳이 이걸 하는데 보드카를 쓸 필요는 없죠. 자 어쨌든 저는 소주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주겠습니다. 이거는 한 두 테이블스푼 혹은 두 테이블스푼 반. 그 소주는 정확하게 요 한 뚜껑만 쓸 겁니다. 한 뚜껑. 그리고 굉장히 이게 끝나면은 굉장히 연기가 자욱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차슈는 미리 아브라를 조금 해놨어요. 온도가 한 180, 170, 180, 7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럼 올라오면은 대파를 넣고 순식간에 타거든요. 물이 더 세는 게 좋아요. 소주랑 향미유 끝.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파기름만 추가해가지고 딱 아까 그 미소에서 파기름만 추가했어. 파기름 이 냄새가 일단 달라졌다는 거를 전달이 안 되네 영상으로. 삿포로 미소라면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. 이게 그거는 세 번째 거야 할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보다가 찾은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그 신라면 끓여 먹을 때나 뭐 진라면 끓여 먹을 때나 뭐 아무 라면 끓여 먹을 때 이 방법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. 정말 라면의 맛이 바뀌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저는 이거를 예전에 해서 먹어봐가지고 뭐 크게 막 그렇진 않아요. 이미 해본 일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크게 막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다른 느낌 이 기름 하나로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라면을 아 그냥 먹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? 그냥 먹어야 되는데? 와... 그럼 진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저것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간 게를 만들 건데 저번에 한번 나왔죠? 라드입니다. 라드 이렇게 위에서 약간 뿌려주는 역할로 쓸 거예요. 이거는 조미 라드고 뭐 미리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제가
직접 만드는 거는 저번 시간에 또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제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도 꽤나 맛이 있더라고요. 두 테이블 정도만 넣겠습니다. 라드 두 테이블 스푼입니다. 계속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애가 액체 상태로 먹을 수 있도록 약간 끓여줄게요. 그리고 나서 저는 딴 짓을 좀 해줘야 됩니다. 가져왔고 면은 이거를 삶아줬는데 이거 삶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우리가 볶는데도 그렇게 어우 이거 안 썼네 볶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. 일단 면 넣고 볶음 시작하겠습니다. 볶을 때 기름 라드 넣고 볶으셔도 돼요. 라드 넣고 볶는 게 더 많습니다. 라드 넣고 볶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희는 라드를 전분에 다시 쓸 거니까 대파 놔둬야겠네요. 너무 작아요. 일단 양배추 한 조각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한 조각 들어가서 온도가 낮아졌으면 대파 다 볶아줘요. 불도 너무 약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볶이는데 그러고 나서 요거 한 스쿱 똑같이 한 스쿱 넣고 볶아줘요. 볶아주고 딱 볶아주고 나서 물을 넣습니다. 자, 물을 넣습니다. 원래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곳에서 해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불안해. 끓여주고 얘는 일단 제가 더 강력한 곳에서 끓여주고 얘랑 체인지를 할게요. 이제 끓기만 하면 되니까. 자, 요게 뭐냐? 요건 무엇인가? 이거 어븐인데 여기는 갯가재, 꽃게, 멸치, 디포리 뭐 등등등등 막 들어가 있다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디서? 부전시장에서. 그 아줌마 나한테 광고를 줬을까? 나한테 누가 광고를 줍니까? 어쨌든 이거 하면 맛있다. 이거 올릴 겁니다, 나중에. 짜잔. 뭐 넣고 하실 때 민지나 지방이나 뭐 삼겹살 뭐 아무거나 넣고 싶고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왜 안 넣느냐? 전 차수가 있어가지고. 차주가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안 넣습니다. 아하. 다진 마늘을 올려줄 겁니다. 다진 마늘 어디 올리냐고요? 여기 이렇게 중간에 분가루도 한쪽 약간 테이블스푼 올려주겠습니다.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? 파 같은 것도 이거 남은 거는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올려줍니다. 솔직히 다 갖다 올려도 돼요. 솔직히 다 갖다 올려서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안 했냐? 아, 몰라요. 그러고서 어떻게 할 거냐? 구워줍니다. 잠깐 후드 좀 틀고 올게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요렇게 요 라면입니다. 보이세요? 그럼 이제 맛을 보아야겠죠? 마늘 이렇게 좀 넣어주고 위에 이렇게 넣어주고 숙주나 야채 이런 거 더 좋아하시면은 더 많이 쌓아 드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늘 말하다시피 저는 그렇게 전 고기가 더 좋더라고요. 지금 기름 넣는 거 보셨죠? 두 테이블 스푼이면 거의 막 50g 정도 되겠는데? 기름 저렇게 했을 때 치면 잘 섞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숙주랑 같이 그래서 면도 좀 더 두꺼워가지고 숙주는 진짜 정확하게 한 개도 안 달려왔네? 아, 뜨거워! 여러분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냥 미소 맛이었는데 돈코츠 미소가 된 느낌이에요. 그리고 마늘이 너무 좋네요. 마늘 향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이 라면을 한마디로 약간 표현하자면 니니코 미소노 스바라시노 믹스 약간 이런 느낌 될 것 같네요. 일단 굉장히 입에 짭짭 달라붙고 기름지고요. 이거 자체가 손에 근데 기름이 많이 튀는 굉장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름진 느낌이 딱 있고요. 약간 일본 라면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마늘이 아까 전에 제가 수북히 쌓았잖아요. 마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제가 어분을 살짝 넣었는데 여러분 혹시 중국 음식 중에서 산증어라고 아세요? 산증어 보면은 생선을 이렇게 쪄놓은 다음에 위에 향신료를 올려놓고 거기다 기름을 착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요리인데 제가 그런 걸 조금 응용을 해봤습니다.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구워진 기름과 돼지기름에 구워진 저기 다진 마늘이 굉장히 좋은 풍미를 주고 있고요. 마치 아브라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거 굉장히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거 마저 다 먹고 그다음 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소라면으로 이제 공산품 미소라면이 끝이 났습니다. 뭐 일단 시즌을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마지막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저의 아이폰 8이 일을 하고 있는
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나중에는 결국 아이폰 8으로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. 시즌2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뭐 시즌 하나마다 거의 한 100분 정도씩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라면이란 거고 제가 막 엄청 특출나지도 않은데 그래도 구독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거 보면은 돈도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왜 하고 있나 싶다가도 그래도 그렇게 봐주시고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약간이라도 해소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약간 저도 느껴져가지고 물론 저도 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너무 뭐 좋은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좀 이것저것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찍을 거고 좀 더 취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드러낼까 싶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편은 제가 공산품화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과 맛이 없었던 것 이런 것 좀 약간 비교해주고 지금까지 시즌2 공산품과 라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공산품 싫어하지 마세요. 공산품 정말 맛있습니다. 간단하고 간편하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최재춘이었고요. 시즌2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